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영국의 유명한 예언가이자 심령술사다. 파커는 우리와 함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언가로 그의 많은 예언이 적중하면서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파커는 또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파멸의 예언자다. 그가 내놓는 예언이 주로 나쁜 일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별명을 얻었다. 파커는 이에 대해 내가 예언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나쁜 일은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파커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파커는 전염병,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홍콩 민주화 시위, 호주 대형 산불 등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했다. 몇 년 전 그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예언하면서 또 한 번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커는 2021년 말에 2022년에 대한 예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죽음을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영국 여왕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2022년 여름경에 영국 여왕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영국이 여왕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의 예언처럼 여름이 끝나고 난 뒤인 2022년 9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세상을 떠났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23년 11월에 2024년에 대한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다. 그 예언을 들어보자. 사이버 공격.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양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것이다. 악의적인 스파이웨어가 대규모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일부 은행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다. 인공지능의 발달. 2024년에는 인공지능으로 연결된 뭔가 중대한 것이 발견될 것 같다. 특히 의료 분야와 치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알츠하이머 분야가 크게 발전할 것이며 3년 안에 암치료법도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AI의 얼굴 추적 기술이 더 널리 사용된다. 특히 경찰에게 이 얼굴 추적 기술과 관련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치안관리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달과 외계. 미국의 달 탐사 임무가 성공한다. 하지만 이때 달에서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암시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부터 광범위한 논의와 추측이 터져나오게 된다. 경제. 2024년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또한 석유가 부족해지고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해지는 등 세계 경제는 안 좋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불황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은행 문제 등이 촉발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제 정세. 2015년에 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을 것이라는 말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러시아 경제가 몇 년 동안 위축될 것이며 러시아가 중국과 무기 거래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타깝게도 전쟁을 통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은 계속해서 서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변화의 지점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끝내게 될 수도 있다. 전쟁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그의 죽음은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다. 그가 사망한 다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자연재해. 202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 꽤 큰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지진은 서부 해안을 따라 멕시코시티까지 갈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다. 영국과 유럽, 중동은 심각한 홍수를 겪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태평양에서는 또 다른 쓰나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주 해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다. 바이러스. 2024년은 아니지만 미래의 호주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일종의 박테리아 감염이다. 하지만 세계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며 이는 코로나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밖에도 파커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예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함께 덧붙였다. 2026년 이후에는 세상에 매우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이어진다.